39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Hobbes에 따르면, Hobbes는 대표적으로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르면, Man is not a being. 인간은 아니다. 여기서 being은 존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존재가 아니래요. 근데 어떤 존재? Who가 꾸며주는 존재가 아니다. 자, 요거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됐죠? 동사 앞에 주어 없으니까. 그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inspire up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무릅쓰고 했죠?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니까 그의 본능을 무릅쓰고. 근데 해석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본능을 버리면서까지. 그럼 이제 어떤 본능인지가 나오죠? To protect his existence.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본능. 어느 상태에서요? In the state of nature니까 자연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본능을 버리면서까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그걸 그때도 마저도 막 이렇게 도덕을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홉스에 따르면. 그래서 hence 하면 therefore랑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살짝 써놓을게요. therefore. The only place,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곳은 자 관계 부사가 꾸며줍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구조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나는? morality와 moral liberty가 will begin. 자, 여기는 이제 begin에 대한 목적으로 to 이하를 봐도 되고, 아니면 의미상 begin to find까지 같이 그냥 동사로 처리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찾기 시작하는,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그치? 그럼 다시, 도덕과 어떤 도덕적 자유가, 자신의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그 유일한 곳이, 됐어요? begins. 자, 어디에서 나타난다, 어디에서 시작한다? 이게 동사입니다. place에 대한,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여기입니다. in a place,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데, 관계부사가 또 꾸며줘요. 끝까지 가겠죠? 자, where a sovereign power, namely the state, emerges. 자, 관계부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저 뒤에 emerges가 나오겠죠. 자, 이러한, sovereign power 하면 뭐예요? 절대 왕정처럼 군림하는 어떤 권력이 있는 곳. 그죠? 그래서, namely, 즉, the state, 국가가 emerge, 나타나고 출현하는 그런 데서 인간의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시작한다. 적용을 찾기 시작을 한다. 쉽게 말하면요. 자, 인간은,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 그럼 언제 도덕적이 그나마 도덕이 적용이 되고 도덕적으로 살수 있냐? 강력한 권력이 있을 때, 즉 국가라는 이런 강력한 권력이 있을 때 그나마 인간이 그 권력에 의해서 도덕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홉스의 관점입니다. 자, 다음 홉스 thus describes. 그래서 홉스는 describes 묘사를 하죠. 자, the state of nature as circumstance. 아, 이거 describe A as B 패턴으로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A, B 써놓고 A를 B로 묘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어떤 상황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상황을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거 이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묘사를 하냐면 man's life is 이 인간의 삶이 solitary, 고독하고 poor, 가난하고 nasty, 불결하고, brutish, 그 뭐예요? 잔인하고, 그 다음에 short, 또 짧고, 금방 죽으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의 상황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암울하고, 그치? 이런 상황이다라고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윤리나 이런 데좀 관심 있거나 수업 시간에 들어본 친구들은 홉스가 주장했던 개념이 인간이 자연 상태에 놓이면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인간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또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이시 가리키는 건 위의 문장이겠죠? 자, 근데 대절인데 여기서 이제 목적어 자리 오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한다. 됐어요? 그 안에 이제 부사절, when, 주절 뒤에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뭐할 때?
People live. 살아가는데 without a general power. 그치? 권력이 없이. 즉 국가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갈 때. 근데 어떤 권력? To control them all. 그치? 그들 모두를 통제할 권력이 없이 살아가서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은요. They are indeed. 아, 그들은 그러면 여기 이제 주절이죠. 대절 안에서 이제 부사절은 끝났고 주절이죠. 그들은 실제로 are indeed in a state of war. 어디에 놓인다? 어디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 자, in other words, 즉 뭐 다시 말해 홉스는 자, 홉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이제 컷만 찍혔으니까 계속적 영법으로 뭐 끊고 이제 부연 설명하듯이 해석을 해줘도 괜찮아요.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며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뭐 홉스는 뭐뭐 했는데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홉스는 자, who 관계사 나왔으니까 accepted 받아들였죠. 대절을 받아들였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홉스가 받아들인 사실이죠. 그럼 명사절 that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 동사 나오겠죠. Human beings are not 자, 그럼 인간은요 are not social and political beings. 자, 일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서. 그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홉스를 부연 설명해 주었던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었고 이 홉스에 대한 동사는 이제 believes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홉스는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은 that 이하를 믿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끝까지 가고 자, that절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주어 동사는 are 여기가 동사네요. 그렇죠? Human beings가 주어고요. 자, without the power, 아까 나왔죠? 그 권력이 없이, 뭐 국가나 이런 통제하는 권력이 없이 human beings, 인간은요? In the state of nature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Are antisocial and rational 하다는 얘기죠.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이다. 그죠? 근데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뭔 말이지? 이성적이다는 말은 좋은 말 같은데 갑자기 좋은 말이 나왔죠. 지금까지 안 좋은 말 하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뭐의 근거에 이성적이냐면 뒤에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같이 봐야 개념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based on their selfishness 했잖아. 그들의 이기심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기심의 그 논리와 이기심의 어떤 그런 원리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디에?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이. 그래서 뒤에 거하고 같이 봐야지 내용이 자연스럽고 그냥 뭐야 인간이 반사회적이라고 했는데 또 이성적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개념이 헷갈리죠. 그리고 다음 moreover 게다가 자 여기서 since는요 뭐뭐 이래로 라고 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라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합시다. 때문에. 자, 그러면 since는 부사절이니까 society, 사회가 is not a natural phenomenon 했죠. 그러면 사회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현상은 아니잖아요. 뭔가 인위적인 게 들어갔겠죠.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고 또 and there is no natural force. 또 뭐가 없어? 어떤 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힘? bringing people together.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뭐 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주절이 나옵니다. since에 걸리는 부사절은 여기서 끝났어요. and를 기점으로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주절입니다.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자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as a society 하나의 사회로 모으는 것은 이거는 what절이죠? 관계대명사 what절이죠? 바로 is not mutual affection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상호간의 애정, according to Hobbes, 홉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 때문, 애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정 때문에. 그럼 뭐 때문이냐? 다음 문장이 나오겠죠. 자, it is rather, 그럼 뭐 때문이래요? mutual fear 때문이래요. 알겠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게 항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자신의 집단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란 얘기지. 자 보세요. Of man's present and future. 인간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mutual fear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요 구절을 하나 한번 확인해 줍시다. It that 네모해 놓고 강조라고 써보세요. 자 It that 강조 구문인데
우리 강조구문 많이 봤죠? 강조구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뭐 평범한 문장, S, V, O 뭐 수식어 이렇게 있는 평범한 문장에서 하나하나 내가 빼서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빼서 is로 강조해주고 나머지는 that을 깔아주는 구조죠, 그렇죠? 뭐 목적어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어 이런 것들을 뺄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빼서 강조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that으로 깔아준 구조. 그래서 이것도 원래 문장은 사실 얘가 주어였어요. 이제 mutual fear랑 이제 뒤에 있는 of 이하까지 꾸며주는 of 이하까지가 이 assemble 앞에 있는 주어였다고. 이해됐어요? 주어였는데 이 주어를 통째로 빼서 is로 강조한 다음에 나머지 that하고 나머지 구조를 깔아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해석은 이제 바로 뭐뭐다 뭐뭐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다. assemble that 한 것은 그들을 하나로 모은 것은 그저 집단을 이루고 살게 한 것은 결국 애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since도 때문에라고 해석합시다. 부사절이죠? Since the cause of fear. 자, 이 두려움의 원인이. 자, 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뭐이기 때문에? A common drive 했으니까 공통된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자, 어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추진력이에요? Among people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진 공통된 어떤 추진력이기 때문에 두려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싸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자, 이 질문은 사실은 해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제 문장 삽입,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요 바로 with 문장, moreover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야 됐었는데, 논리적 구조를 보면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아니라 6번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애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모였다. 그래서 이제 요런 논리적 구조를 잘 잡으면 이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